무겁다. 이거 그 거칠은 해가 보다. 키울 수 있는. 오. 이게 제일, 이거 손잡이. 손잡이. 오, 예쁘다. 이거. 어? 오, 너무 예쁘다. 이게 뭐지? 이쪽인가? 청소할래? 오. 오. 메일박스 갔다 왔는데 드디어 저의 카드가 왔어요.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계좌를 오픈을 했거든요. 당일에 계좌만 오픈하고 이거 데뷔카드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해서 지금 집으로 받았는데 딱 일주일 만에 온 것 같아요. 드디어 와서 이제 현금 안 쓰고 카드를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후라이팬 두 개, 그다음에 냄비 네 개 해서 6종이고요. 250불대로 주고 산 것 같아요. 엄청 세일을 해가지고 낱개로 처음엔 제가 냄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조금만 잘라고 했는데 이게 세트가 세일을 하니까 큰 것도 언젠가는 필요한 것 같고 가서 샀어요. 이렇게 손잡이랑 펜 연결되는 부분에 올 클레드라고 적혀 있어요. 무거운 편이긴 한데 일단 이 코팅펜을 좀 적응을 한 다음에 제가 과연 스텐을 쓸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때 스텐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닦아도 이렇게 검정색이 묻어 나온답니다. 세척 안 하고 썼으면 어쩔 뻔했어요. 연마 작업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감튀를 케첩 말고 매요에 찍어 먹어도 되게 맛있는 거 아시나요? 지금 미국 와서 처음 먹는 미국 햄버거인데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햄버거 중에 거의 1순위인 것 같은데? 완전 맛있네요. 두둥. 지금 새벽 3시 43분인데 우리가 저기 도착하면 4시 6분. 저희 지금 그 M&M이라고 도넛 맛집 가거든요. 엄청 맛있는 데인데 새벽 4시에요나? 4시?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 하고 여기가 뭐 새벽 4시에 오픈한다는 M&M 도넛츠 집입니다. 오픈! 던킨이랑 비슷한데 더 맛있어 보인다. 이 정도 크기예요? 와, 어우 대박 샀고 너무 맛있겠다. 와우, 와, 진짜 맛있어. 엄청 따뜻하고 달지도 않고 되게 맛있지 않아? 향도 좋아. 맛도 좋고 대박. 3시 반에 나온 보람했네. 여기는 코스타메사 오시믹스 있는 곳인데 여기 가구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모다니 퍼니처 들어왔어요. 이뻐 여기가? 자기는 이게 마음에 든다고? 응. 집에 호랑이, 이거 뭐야? 호랑이야? 표범이야? 한 마리 들이자고? 너무 강력한데? 이거 돈 파는 거 맞네, 이거. 어, 이거, 이것도 팔아 얼만데? 3,420. 가자. 램프도 참 너무 예쁜 것 같아. 장식품 느낌으로. 룸앤보드에서 저희가 커피 테이블을 하나 봤는데 그 실물을 한번 보러 가볼 거예요. 저거 내가 커피 테이블을 홈페이지에서 봤거든? 이거 예쁘지 않아? 예쁜데? 응.
너무 커? 아니, 두꺼워? 위에까지 골드였으면 좋았을 텐데. 저거 해가지고 1499불이야. 이런 것도 괜찮긴 한데 너무 원목 느낌? 내가 진짜 라운드를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하다. 커피 테이블 다 라운드로만 보고 있네. 여기는 HD 버럭컵. 이 테이블 예쁘네. 우리 집 오피스, 홈 오피스 말하는 거야? 이걸 두자고? 안 들어갈걸? 긴 거에다가 데스크탑 두 개를 놓고 싶다는 게 내 말이야. PC방 만들려고 그러지? 아니, 그거 자기 옆에서 편집하고. 이것도 되게 좋다. 이런 거. 주방 너무 예쁘다. 이런 주방 하고 싶다. 너무 예뻐. 완전 너무 예뻐. 저기 바이킹 냉장고 있어. 좋은 거. 이 주방 진짜 완전 원픽이에요. 너무 멋있다. 여기도 좀 기대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오브제마저 예쁘다. 이거 꽃병인가? 이런 것도 너무 모던하고 예뻐. 여기 딱 북유럽 느낌이다, 이거. 저 액자도 그렇고. 북유럽 가봤어요? 아니, 인테리어 공부했어. 가구보러 오기 전에. 완전 쿠사리 주네. 내가 자기, 아니, 내가 자기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지요. 하고 싶은 말이 있지요. 내가 있지요. 야, 이거 노란 딱지부터 유튜브에. 노란 딱지 안 붙어. 아, 분위기 좋다, 여보. 여기 왠지 공부 잘 될 것 같은 느낌. 과연 그럴까? 다음 가볼 때는 복컨셉. 이거 진짜 등 예쁘다. 느낌 있다, 맞지? 흔들린 되게 바람 들어오니까. 짜잔. 저희 오늘은 남은골 추어탕. 여기 몸보신을 하러 왔어요. 미국에도 추어탕 집이 있답니다. 남은골 추어탕이랑, 저희는 추어탕이랑, 여기 오징어 볶음이 맛있다고 해서 오징어 볶음엔 사리. 그 다음에, 돈가스. 돈가스도 맛있대요. 이거 냄새 좋다. 우와. 나는 밥을 안 말아서 먹거든? 2014년에 들어와서 처음 보고. 아, 근데 그때 들어왔어. 2014년에 기다려주고 있어. 어떡해. 많이 혼났어서.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 이게 그냥 굳거든, 빨리 안 하면. 기다려주세요. 오, 맛있겠다. 야, 되게 진하다, 색깔이. 이게 빨리 안 하면 굳더라고. 짜잔. 코리아타운. 날씨 되게 좋다, 오늘. 저희 오늘 여기 코리아타운에 있는 가구점에 쇼파 보러 왔어요. 식스센스라고. 저희 다이닝 테이블이랑 체어는 이걸로 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폭닥폭닥하고 의자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대편은 이렇게 벤치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더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좀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커트러리도 다 깔별로 사고 싶은데, 이게 한 세트 하면 거의 100불이 돼가지고. 이렇게 소품, 이것도 너무 예쁘다. 이거 그냥 냄비 그거 뒤집개 같은데 귀여워. 이 그 콘크리트 사이드 테이블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되게 예쁜데.